여러분이 처음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떤 작품과의 특별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관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시간은 잠시, 다가가면 갈수록 미술은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미술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책도 읽고 강연도 들었지만 미술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혹시 미술이 나와 맞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미술사를 공부하는 뭔가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미술과 미술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미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미술은 시각적 즐거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술은 근본적으로 미술가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술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술사 공부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의 미술사적 의의와 예술적 가치를 밝혀내고 작품에 녹아있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찾아내어 시대를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술사 공부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미술 작품을 인문학적으로 즐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사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상의 즐거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감상을 위해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을 대하는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접근 방법입니다. 정말 모르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의자입니다. 이 의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상자들은 작품을 충분히 보지 않습니다.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품의 이미지가 망막을 잠시 스쳤을 뿐입니다. 시각적 경험을 의식화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품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본 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미술을 대하는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마음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보고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미술사 공부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 미술 작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서로 다른 한자의 감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느끼고 생각하는 감상일까요? 아니면 보고 살핌으로써 아름다움을 즐기는 감상일까요? 두 번째 감상이 정답입니다. 감상이라는 말에는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작품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작품을 작가의 생각을 담는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그릇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작품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상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미술 작품에 다가가는 체계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앞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면 아주 유용합니다. 첫 번째, 누가 제작한 작품인가? 두 번째, 제작 시기는 언제인가? 세 번째,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 네 번째,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다섯 번째, 작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 중에는 작품에서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라면 미술가의 이름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작 시기의 문제는 양식을 분석한다면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 하는 질문은 그림에 묘사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의 질문의 답은 사실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품 옆에 붙어 있는 이름표 캡션을 참고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미술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작품을 직접 보면서 그려진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아무리 유심히 관찰하더라도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작품의 의미입니다.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과 관련된 기록이나 문헌, 연구 논문 등 다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작품 앞에서 그 의미를 알아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애석하게도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품 앞에서 작품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묻기를 중시한다면 작품을 눈으로 보는 것에 좀 더 집중할 수만 있다면 미술과 소통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사 공부의 목적과 미술사적으로 작품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림이 이야기하는 방식인 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